야씨 오늘 왜 이러냐? 세 마리째인데 이래 계속 짜증나. 안녕하세요, 말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비가 오는 와중에 여수의 해신피싱 더 여수를 타고 문어낚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물에 이제 물도 금음살이어서 원래는 이제 문어 한치 전투낚시를 나가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먼바다 기상이 너무 안 좋아서 문어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배로 제가 오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어서피싱 대표님이 오셔갖고 이제 상품들도 많이 좀 문어 관련된 상품들을 나눠드리기도 하면서 이제 낚시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온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말이 전체적인 맛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쪽에 감샤TV형 그리고 저쪽에 맹구맹구형 그 유튜버 촬영하시는 저희 지인들, 제 지인들이 많이 타셨어요. 형님들이 오셔갖고 오늘 좀 즐겁게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장비는요, 이제 로드는 이제 바낙스의 타코마스터 S입니다. 타코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게 티타늄 추리대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티타늄 추리대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낚싯대라서 허림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최저가로 보시면은 한 6만원대? 6만원대면 이제 구입하실 수 있는 이제 보급형이지만 문어 낚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베스트셀러예요. 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낙스에서 출시한 타코마스터입니다. 이제 뭐 동해안 피문어부터 서해권 낚시부터 이제 남해권 문어 낚시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릴입니다. 저도 지금 바로 채비 담가 볼게요. 오늘 사용하는 채비는요, 이제 오소아피싱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봉돌에 이렇게 채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문어 봉돌 채비 사용을 하고요. 애기는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애기 쓰고 있어요. 이따가는 좀 다양하게 애기를 바꿔가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오우, 사이즈 봐. 형님, 뭐 있어요? 지금 문어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비가 와서 활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살짝 다리 하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좀 덥석덥석 안 무는 날은 살짝 입질이 왔을 때 로드 끝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그 문어가 완전히 애기를 가지고 나간 다음에 챔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액션 주고 스테이하고 진짜 많이 흔드셔야 돼요. 흔든 만큼 나오는 게 문어기 때문에 전 갯바위 쪽으로 좀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갯바위 쪽으로 던져서 캐스팅에서 끌고 오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쭉쭉 감아요. 문어에 문어 문어! 오케이! 오! 축하드립니다, 형님! 어우, 지금 배에서 큰 게 한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저도 좀 열심히 해봐야겠네. 아, 그리고 그 문어 캐스팅 하는 거 물어보신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문어 캐스팅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채비는 좀 감으셔서 요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드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엔드그립 잡으세요. 이게 이쪽 아기 힘이 빠지면 던지시면서 같이 로드를 던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행여나 이제 썸버가 안 눌려갖고 라인이 안 풀리는 상태에서 봉돌이 땅 때리면 엄지손가락을 논다고 손아귀에 손을 힘을 푸시면서 로드가 떨어지시는 라인, 로드를 던져버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엔드그립 잡으시고 썸버 누르십니다. 누르시고 바닥에 내렸다가 위로 튕기는데 이걸 힘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낚싯대가 휘어졌다가 땅 펴지는 이제 텐션으로만 던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닥에 내렸다가 퉁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엄청 멀리 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슬쩍 던져도 퉁만 쳐도 엄청나게 멀리 나가요. 그러니까 낚싯대 텐션을 이용해서 던지셔야지 이걸 힘으로 던지시는 분들이 이제 하다가 로드를 바다에 던지시는, 본인이 로드를 버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낚싯대가 이제 문어 낚싯대가 어느 정도 탄성이 있고 이제 좀 경질대이기 때문에 이제 40호나 뭐 30호 봉돌 달고 튕기면 상당히 잘 튕겨요. 그 낚싯대의 탄성으로 던진다는 거. 그리고 엔드그립을 잡고 던지는 이유는 이쪽 손에 힘이 빠져도 로드를 잡으신 손에 그립에서 손이 힘이 빠져도 로드를 잡을 수 있게 엔드그립을 잡고 캐스팅하는 걸 버릇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시는 분들은 이제 가벼운 봉돌 쓰실 때는 한 손으로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무거운 봉돌 쓰실 때는 만약에 던지다가 백러시가 나서 라인이 나가지 않고 라인이 풀리지 않고 땅 쓴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에서 놓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엔드그립은 꼭 붙잡고 캐스팅 하세요. 이게 문어는 보고 대상어를
대상 이제 목표물을 보고 막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흔들면서 이렇게 땡겨주시고 퀘스팅하고 계속해서 액션 주시면서 이제 땡겨 오시면 문어가 있으면 쫓아와서 덮쳐요. 까꿍. 에라이 씨. 뭐냐 이게. 작아 또. 까꿍. 아, 왜 이런 거만 보냐. 짱나게. 그냥 하면서 지금 두 마리 올렸는데 조그만 것만 올라오네. 조그만 것만. 아, 문구미, 빨간 쭈꾸미 두 마리. 마리수는 뭐 그냥 나올 것 같은데 큰 걸 올려야 되는데 큰 게 안 올라오네요. 계속 갔다 액션 주는 거예요. 이게 털기도 하고 갔다 액션도 주시고 계속해서 움직여 주셔야지 문어는 좀 많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 주세요. 문어만 있으면 물어요. 있으면 물어. 지금 활성도 있는 애들은 잘 왈라. 지금 두 마리 잡았을 때도 확실히 활성도는 있어요. 지금 움직이는 애들은 확확 덮치고 입질 시원시원하게 오네요. 히트! 까꿍. 야, 씨, 오늘 왜 이러냐? 세 마리째인데, 이래 계속. 짜증나. 아, 짜증나. 있어? 아, 뭐야? 아, 뭐야? 응? 와, 불가사리 두 마리. 형, 머리가 없어. 왜 다리만 올라와? 와, 대박. 머리가 없어. 한 마리 놔뒀어. 히트. 뭐가 괜찮아? 비에버가 살살 있었는데 드디어 오네. 드디어 비가 살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비했어요. 바람도 엄청 불고 비가 올라고 합니다. 지금 섬치기 하고 있거든요. 엄청 막 섬에 바짝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도 오늘 고기가 잘 안 나오네요.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사이즈가 강강하네요. 좀 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 마리째입니다. 아이고. 나라 히트. 한 마리 추가. 남쪽 거야 나와. 에? 터지면 나와. 그건 맞는 거 같아. 카메라 끄면 나와. 히트. 아! 빠졌어. 점심도 먹고요. 이제 다시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오락가락 오질 않아갖고 더워갖고 우비도 벗어버렸어요. 이제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이제 물이 지금 정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단조씨 안 찍고 초들물 막 시작했어요. 지금 초들물이 막 가기 시작할 때 요때 또 한번 우당탕 할 거예요. 고기가 요즘 여기저기 안 나오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 그 이쪽은 바람도 안 불고 좀 바람 부는 쪽 반대편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홈통이고 포인트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희한하게 문어가 입질도 약하면서 잘 물지도 않아요. 큰일이야. 히트! 통발인가벼! 통발 드랙 14kg라 그냥 들려. 문어네. 돌 뛰었다. 까꿍. 와, 돌 끌어안고 오다가 마지막에 돌을 놨어. 팔 빠질 뻔했네. 아우. 릴이 드랙이 세니까 그냥 꾹꾹꾹꾹 감으면 계속 올라와요. 뭐가 됐든. 제 이 꼬리가 떨어졌는데 지금 두 마리인데 하나 떨어진 느낌? 통발 치고는 잘 올라왔는데. 히트! 아, 뒤쪽 나오기 시작했어. 여태까지 많이 못 잡으셨는데 이제 좀 잡으시네. 아유, 뭐야, 낙지야? 어우, 사이즈가 장난 아닌데 낙지가? 어우, 하나 또 나온다.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와, 이쪽 나오네요. 히트. 이게 뭐야? 오늘은 여수의 해신피싱 더 여수호를 타고 이제 문어낚시를 즐겼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맹구맹구 형님이랑 여기 감치차 TV 형님, 그 많은 유튜버 지인들과 여기 제 딸은 이제 낚시 지인들이 모여서 독배를 잡고 낚시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어 한치 전통낚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이 오물의 금은살이거든요. 그래서 한치를 기대하고 문어 한치 하려고 했는데 먼바다 기상이 안 좋아서 이제 문어 낚시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먼바다 지금 여기 외항만 나가도 바람이 세서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열심히 낚시했고요. 저는 오늘 6마리로 이제 마무리하고 맹구맹구 형님은 이제 마지막까지 12마리로 마무리하시고 감시자 형님은 5마리 마무리하시고 배에서 그래도 촬영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1, 2, 3등 했습니다. 그래도 조항이 너무 아쉬웠어요. 좀 따문따문이라도 계속 나와줬으면 이게 다들 더 즐겁게 낚시하고 이게 제일 재밌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재밌게 저희들끼리 이제 나온 낚시여서 지인들끼리 나온 낚시여서 즐겁게 낚시는 했지만 그래도 마릿수가 좀 떨어지니까 너무 아쉽네요. 맨날 이렇게 날만 잡으면 기상이 이런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지만 마릿수는 나오지만 사이즈는 안 나오는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다들 지금 분위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들 누가 하나 가끔씩 올라오지만 하나 올리면 막 서로 격려해주고 소리 질러주고 그게 참 즐겁게 낚시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